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또 신임 새로 부임한 국토부 장관의 변창흠 장관은 2021년도에 부동산의 안정 대책을 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내용의 취지로서 아마 며칠 있으면은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대책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택 공급에 있어서 주택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거기에 대한 차익, 이것을 개발이 공공을 우리가 공공개발로 하되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공공이 가져가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내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대학원에서 부동산 정책론을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부동산 정책론을 강의하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죠. 헨리 조지의 부와 빈곤, 빈곤과 부, 여기에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거기에 이익금은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하고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관련된 이 내용을 한번 믹서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긴 하겠지만 아마 그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헨리 조지의 부와 빈곤에서 주장한 바로 토지 공개념과 대한민국의 2021년도에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조지. 미국의 경제학자 바로 헨리 조지를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헨리 조지를 오독하는 한국의 조지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 18일 자 3일 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이 바로 변창흠 장관이죠. 공급 논자인 점도 반가운 사실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집질 공간은 충분하다면서 도심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재개발에 관련된, 재건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앞으로 많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자,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스러운 모습이 사진으로 보이고 있네요. 단 이런 공급에 전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공공이 개입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공공이 개입해서 개발을 하고,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런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이윤을 환수해야 된다는 19세기의 경제학자, 바로 헨리 조지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 장관은 학부 시절,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고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연 세종대 교수도 함께 조지스트로 이제 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에 이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던 정책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부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공급 정책은 주택의 공급을 하되, 공공이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공이 공급을 하되,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공공이 가져간다는 건데, 이것은
주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 가공을 해서 주거라는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헨리 조지의 부와 빈곤에서 주장한 토지 공개념은 이겁니다. 헨리 조지는 부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 형태로 옮겨짐으로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원인이라 주장을 하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노력 없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거두는 게 정의롭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노동운동이 위축됐던 유럽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신독재 시절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왔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by Henry George. 자, Progress and Poverty라는 진보와 빈곤, 이 책에 많은 우리 유신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익혀왔던 그런 책이면서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근본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우연인지 헨리 조지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드리우는데, 어용 지식인을 자처한 친여 인사는 최근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헐렁하다, 불로소득에 대한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 등이 대폭 올랐지만 집값 상승세가 세금이 낮아서 빚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 인사께서는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그 주장은 민주주의 사유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그 사유재산을 그 부정하는 제도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있던 것은 아마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과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이 차이입니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것은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짓거나 조경을 하는 등 인간의 노력을 투입해서 토지 가치를 높이는 행위에는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가치를 더욱 높이는 그 노력을 저하시키면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으로 그 치면은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이었다는 셈입니다. 드넓은 땅이 있었던 19세기 미국과 주택 공급의 허덕이는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건설 공법 발전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공간마저 창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오른쪽에 전 국토부 장관, 또 왼쪽에 신임 변창흠 장관과 함께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서,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 그 변창흠 장관의 그 브리핑을 듣고 있는 이런 사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 요구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통해서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이든 공공재건축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신임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지론인데, 빌라촌 개발이든 결국은 수많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극도로 높은 그런 특성상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은 개발 이익에 대한 이익을 적정 규모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수요를 획기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저 그런 대책 중 하나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딱딱은 했지만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 미국의 경제학자죠. 헨리 조지의 이러한 그 진보와 빈곤에서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에서 이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공개념이 조금 오류돼서 해석을 잘못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뭐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또 지금 변창흠 장관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또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헨리 조지의 사상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그런 주택 개발에 있어서 공공이 시행을 하고 개발을 하되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공공이 환수를 한다는 그러한 철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의 정책을 신뢰하고 또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